50대 인생 설계 근육을 저축하라의 저자 이준욱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이런 자기계발서를 만들게 했는데, 저는 사실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한 20년 차 되고요. 공무원이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환경공학을 전공한 공학자입니다. 공학 박사로서 여기저기 많은 활동도 하고 있는데, 학회에서 간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 같은 데서 내부 강사, 전문위원, 실무위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실 텐데 브런치에서 복작가라는 필명으로 제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을 하시면서 이런 브런치 작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근데 이런 쪽에 활동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전공 서적만 봤지 이런 자기계발서라던가 네. 임무 서적을 보진 않았어요. 제가 정말 책을 안 읽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어쩌다 너무 힘든 상황에 처했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은 것이 바로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인문서적, 자기계발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됐고요. 네네. 그리고 책을 또 읽다 보니까 글을 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글을 써서 네. 엮은 게 또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네. 인터뷰도 좀 많이 하시고 TV 생방송도 출연하시고 네. 하셨던데 이번에 유튜브 출연 처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는 지금 네. 사실 보시는 분들이 너무 어색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유튜브는 예, 처음이고요. 아마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네. 제가 뭐 인터뷰했던 내용이나 생방송 패널로 참여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것과 지금 이 유튜브는 너무 좀 다르네요. 너무 생소하고요. 약간 좀 어색하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작가님 그 저자 소개란을 보니까 작가님이 이제 소개를 쓰신 거죠. 그 쓰신 글을 보니까 순탄한 삶을 살아오다가 네. 50세에 여러 힘든 상황으로 상처를 받았다. 네. 50대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네. 돌이켜보건데 네. 제가 50 이전까지는 정말 계획한 대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패가 있어도 그렇게 뭐 마음 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50세가 딱 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더라고요. 네. 일단 사춘기를 겪은 부모님들은 다들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집에서 애들 문제가 좀 많이 컸어요. 애들이 이제 다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컸다고 네. 사춘기를 지나면서 네. 방문이 일단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문이 잠기고 또 가족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자기 방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에 거실에 혼자 남는 건 저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에서 상당한 그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말 일이 많았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별도로 없이 그냥 네.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 승진 기회가 뭐 어떤 뭐 조직 논리라던가 그러니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승진을 매번 실패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말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큰 교통사고였던 것 같은데 네네.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정말 튼튼하고 괜찮은 차였는데 네네. 그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교통사고를 또 갑작스럽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정말 좋아했던 친구와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와 후배들 간의 뭐 어떤 사소한 오해로 시작해서 네. 네, 그 다툼이 있었고 그 오해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네,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50세 이후에 일어난? 네, 그게 한꺼번에 그러니까 1-2년 사이에 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요. 조금씩 이게 차례대로 왔으면 네. 제가 버텨낼 힘이 있을 텐데 그게 그 우리가 썰물 밀물 그러니까 밀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싹 밀려오듯이 그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쫙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일들이 한 번에 닥치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때는 정말 네.
사실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네. 제가 어떤 버텨낼 힘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가 이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으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약간 뭐 안 좋은 그런 선택도 하려다가 저한테 딱 불현듯한 생각이 네. 제가 애가 셋인데 네. 애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았던 것이 독서고 글쓰기였어. 이게 하나만 붙여도 이제 힘든데 이게 여러 개 한 거가 다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50대의 행복은 달라야 한다. 네. 저 제가 사실 행복에 대해서 많이 읽고 네. 뭐 이런 자기계서 많이 읽는데 네. 50대의 행복은 달라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도 사실은 그 50대 이전까지는 네.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행복을 주로 그 외부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 그리고 뭐 직장에서의 승승장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외부에서 제가 그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50대는 이제 50대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이 외롭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미 다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다 떠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많이 외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노화가 노화와 갱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건강이 또 많이 악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50대에는 정말 인간관계부터 건강 그리고 몸과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나로부터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건 물론이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행복은 나의 몸과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네. 뭐 행복은 돈 이런 데서 나온다 생각하는데 네.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 건강, 몸과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군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돈을 40대까지는 돈을 많이 쫓았죠. 네.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그렇죠. 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주변에서 사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50 이후는 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뭐 뭐든 할 수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그러니까 부자,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리고 거기서 행복이 있어야 50대 이후 50대 이후는 사실 또 후반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반부 인생에 후반부 인생이 정말 큰 행복, 네, 행복과 정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운동은 네. 저는 계속 운동을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 네, 네. 네, 운동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네. 몸도 그리고 마음도 네.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 저희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근데 통계 보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10년 차이가 난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병원 신세를 치거나 아프게 이렇게 그 아픈 마음, 아픈 몸과 또는 마음으로 살다가 네.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그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배스킨 라빈스라고 네. 아시죠? 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죠. 예, 아이스크림 기업인데 아이스크림이 사실 건강에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배스킨 라빈스의 유일한 상속자 존 로빈스가 장수의 비결을 연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존 로빈스가 한 말이 뇌에도 좋고 그리고 더 잘 자고 기분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고 그리고 수명도 길어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을 줄이게 하는 알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 이 존 로빈스의 그 연구 결과도 그렇고 네. 제가 느낀 것도 그렇고 네.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먹어야 될 알약이 있다면 그건 가장 먼저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알약을 먹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책에서 보니까 하얀색 근육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하얀색 근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근육은 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얀색 근육하고 네. 빨간색 근육, 백색 근과 적색 근이라고 하는데 네. 마라톤 선수들은 오래 달리잖아요. 네. 지구력이 이렇게 지구력이 뛰어난데 그분들은 적색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반면에 백색 근이 뛰어난 사람들은 네. 역도 선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힘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백색 근인데 네. 백색 근은 한국 사람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해요. 천성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네. 그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사실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술을 많이 먹으면 이 백색근이 많이 파괴가 더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 특히 50대 이후는 이 백색근이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이 백색근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색근과 백색근이 지금 50대 이후는 많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근육이 백색근과 적색근 어느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 그 두 개의 근육은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네. 백색근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백색근을 키워야 되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네. 넘어지려고 할 때 네. 그때 그 어떤 균형 몸의 균형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백색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낙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백색근이 있으면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고 근육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50대 이후에는 백색근을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가 거의 한 20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전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한 20년 정도 배드민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동호회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사실 그 전에는 근력 운동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주로 그 피트니스 예, 뭐 당기는 거예요. 네. 그냥 운영무사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혼자 하는 그런 운동이라서 별로 저는 흥미가 없었는데 네. 최근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백색근 방금 말씀드린 백색근을 네.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근육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50대 이후에는 근 감소증이 예,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근력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최근에 예, 열심히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가님이 근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책 제목에도 네. 근육이 들어가 있고 네. 책에서도 우리 몸에서 이제 계속 근육을 늘려야 한다 이런 네. 메시지 던지시잖아요. 네. 이 근육의 우리가 근육을 늘려야 되는 이유, 특히 50대 이후 늘려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계속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근육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장수의 비결. 네. 장수의 비결이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는 네. 게 바로 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학계에 이런 관련된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 중에 네. 건강 장수의 열쇠로 네. 근육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님이 연구한 건데 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끊임없이 움직여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근육은 모든 신체 활동에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몸 그 신체 활동에 관여한다는 건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움직여 살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러니까 좀 연세 되신 분들 하나 예를 들어서 연세 되신 분들 네. 낙상이나 그리고 골절 네. 그래서 누워 계시면 금방 건강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도 악화되고 그리고 수명도 단축하게 됩니다. 움직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바로 네. 이 근력입니다. 아, 그 운동 얘기를 계속 책에도 많은 하루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표현이 네. 보기 좋은 엉덩이가 건강에도 좋다. 아, 네. 이 보기 좋은 엉덩이는 애플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애플 힘. 그러니까 사과처럼 봉긋한 엉덩이를 애플 힙이라고 하는데 네. 운동을 많이 한 경우가 이런 애플 힙을 만들 수 있죠. 만약에 운동하지 네. 않은 사람의 엉덩이는 네. 처져 있습니다. 아. 그런 건 애플 힙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건강하지 않은 엉덩이입니다. 혹시 그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네. 엉덩이 근육이 약화하고 없어져서 기능을 상실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 엉덩이를 키우겠다는 그쵸. 그런 것들이 네. 매스컴에 정말 많죠. 많이 나와요. 네, 네. 스쿼트, 런지 네, 그렇죠. 이런 운동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엉덩이를 키워야 엉덩이를 살려야 네. 중년 건강을 책임진다는 그런 책도 있고요. 네. 그만큼 엉덩이 열풍인데 이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질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오, 그리고? 예, 이게 그 지금은 이게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 질병으로 분류가 된 만큼 이건 우리가 그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 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제가 연구 결과를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네. 엉덩이가 얼만큼 중요하냐면 네. 엉덩이는 상체와 하체의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캐나다 토론토 재활연구소의 연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잠깐 인용을 해보면 네.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당뇨병 발생 확률이 90%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병과 네. 암 발생 확률도 네. 20%나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게 네. 우리 건강 그리고 우리 그 이런 질병 발생을 줄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엉덩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스쿼트를 하는 건가요? 네. TV나 TV도 그렇고 신문지상에도 그런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많이 나오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계단 오르기, 등산, 네.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이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으로는 스쿼트, 런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지금 열풍이죠. 다들 주변에서도 스쿼트 정말 많이 합니다. 네. 그게 물론 다른 운동 효과도 있지만 엉덩이 근육을 키우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네. 게 그 스님의 그 소금 이야기. 아, 네. 그 인생의 고통 청량에 대한 얘기인가요? 예. 네. 그걸 제가 마음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제가 네. 책에 소개를 했는데 네. 제가 잠깐 우화를 말씀드리면. 네. 큰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 스님 한 분을 제자로 맞았어요. 근데 그 제자가 모든 것에 다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이 큰 스님이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이 제자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까 생각하다가 소금 한 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소금 한 줌을 그 앞에 있는 물그릇, 작은 물그릇에 넣고 녹여서 마셔보라 했습니다. 자, 맛이 어떠냐. 당연히 그 맛은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짤 수밖에 없죠. 근데 다시 한번 그 제자한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 가서 저기 있는 호숫가에다가 녹여서 마셔봐라. 자, 맛이 어떠냐. 맛은 소금 맛은 전혀 나지 않고 정말 시원하다고 얘기를 제자한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말을 합니다. 자, 인생은 고통은 다 있기 마련이다. 근데 그 고통이 바로 그 소금과 같다. 근데 그 소금이 짜다, 아니면 그 소금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그 물그릇이냐, 호수냐, 그 그릇에 따라 달려있다. 그게 바로 저는 그 그릇이 마음 그릇인 거고, 네. 그 고통이, 그 소금이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릇을 키워야 우리한테 처한 힘든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한테 닥친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완화시키고 그리고 충분히 조절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우화를 소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이제 고통이 똑같은데 네. 이제 어린아이를 때린 거하고 네. 뭐 어른을 때린 거랑 그 아픔이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물의 양인 거죠, 일종의. 네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똑같은 고통도 누군가에게는 아프지 않을 수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엄청 아플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마음 그릇의 크기가 네,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작가님은 이거를 마음 근육이라고 표현하신 거고 네. 마음 근육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근육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네.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건 왜 그런가요? 자존감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 그렇죠. 마음입니다. 네. 자존감과 다른 말로 자만심이 있는데 자만심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자기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존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가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의미는 자존감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무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내 무대인데 나 자신의 무대인데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겠어요. 그쵸. 야 이때는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네. 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네. 그 많은 말들에 휩쓸린다면 그 무대는 더 이상 나의 무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무대입니다. 근데 지금 한참 이제 인생 후반부를 살고 있는데 그 지금부터라도 제가 저희 그 내가 나의 무대를 살아야지. 다른 사람의 무대를 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 무대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은 인간 관계에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제가 생각은 그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남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커야 되니까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커야 되니까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결국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관계를 많이 형성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혹시 그
PD님은 도리성애라고 혹시 사자성어를 아세요? 도리성애는 도리가 복숭아와 오얏나무입니다. 네. 근데 복숭아와 오얏나무는 꽃이 예쁘고 네. 열매가 얼마나 맛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 밑에는 길이 형성이 됩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기가 뽐내거나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만큼 몰려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도리성애라는 그 사자성어를 제 핸드폰에 이렇게 거기에 담아놓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리성애라는 게 이제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은 네. 굳이 뭐 나를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알리고 뭐 나 좀 알아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책에 보면 이제 블루존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나와요. 네. 이 블루존이라는 건 일단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블루존은 장수 마을입니다. 흔히 말해서 장수 마을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이 다섯 곳이 있어요. 다섯 곳은 잠깐 보면 미국의 로마린다, 네. 그리고 코스타리카 니코야, 네.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네. 그리스 이카리아, 네. 일본 오키나와 이렇게 다섯 곳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로 알려져 있고 바로 그것을 블루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블루존의 장수 비결이 네. 어울림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는 왜 그런가요? 연구 블루존에 있는 사람들이 네. 왜 오래 사는지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공통점을 뽑아냈는데 네. 첫 번째는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 두 번째에 중점을 두고 이 어울림이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울림은 네. 결국 그 좋은 인간 관계를 형성을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 그러니까 좋은 인간 관계가 상당히 그 중요한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이후에는 많이 외롭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30대와 50대가 급격하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외로운 50대에게 좋은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이 어울림이 네. 어울림이 그 어울림으로 대표되는 인간관계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잠깐 그 제가 소개를 하면 네. 마르타 자라스카라는 그 과학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마르타 자라스카가 연구한 결과를 제가 소개를 하면 네.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관계. 가족, 친구, 이웃에 든든한 지원망이 있으면 사망 위험도가 45%가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아마 이건 그 정말 장기간, 보통 연구는 짧은 기간에 끝나는데 이건 장기간에 연구한 걸로 상당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75년간 연구를 한 결과인데 여기서는 한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인간관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어울림. 좀 운동이 아니고 어울림이라는 게 좀 놀랍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근육을 계속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네. 드리고 있는데 근육이 네 가지를 제가 구분을 네.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꼽았던 게 네. 운동으로 대표되는 신체적 근육이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마음 근육이고 네. 세 번째가 관계 근육이고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재테크 근육인데 네. 이 건강과 주로 관련된 게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체적 근육과 네. 마음 근육과 그리고 이 관계 근육. 네. 물론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운동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관계 근육은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관계를 통해서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